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센즈랩 4월 30일자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주가가 음봉을 길게 만들면서 지지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센즈랩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 MS와 함께 손을 맞잡고 AI 관련 보안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었을 때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이 12,000원까지 내려온 이후에도 오늘도 결국에는 아래 꼬리 달면서 주가가 12,000원 위에서 마감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지금부터는 이 12,000원, 여기서부터 11,000원 이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2,000원에서 11,000원 이 가격대 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호재 붙으면서 AI 데이터 센터 설립이 되는 와중에 호재 끼면서 주가가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거래대금 실린 채로 주가가 밑으로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 가격대를 뚫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센즈랩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2분기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번 5월달에 나올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체크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주가 끌어올리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들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 지지라인인 13,000원대 깨고 내려왔지만 거래대금은 말라있는 게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모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센즈랩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센즈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방송 라이브 링크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센즈랩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보시게 된다면 삼화전기와 KBI 메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너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장전인 8시 52분에 문자 주셨던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오늘 삼화전기 장중이 2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2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KBI 메탈 마찬가지로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오전장 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 매도할 때 어려움 전혀 없으실 거고요. 스윙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확실히 하고요.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갈 일이 거의 없는 지금 라인이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이뿐만 아니라 재료도 보시게 된다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매수가 대비 최소한 5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꼭 같이 적어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